일로 와봐. 머리 뭐냐? 양아치냐? 회사에서 시키는 걸 어떡해. 학교 설득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대박. 소민이 머리 예뻐. 근데 쟤 인별 보면 좀 착해 보이긴 하던데. 아니야. 쟤 댄스부 언니들이랑 담배 피는 거 규나가 봤었대. 담배? 어? 무서워. 야. 난 어딜 가나 튀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 쎄 보인다, 날 티나 보인다. 그러면서. 듣지 마, 저런 거.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거의 비슷했어. 인기만 보고 덤벼드는 애들. 미래야! 응? 어디 갔었어? 우경이도 안녕? 안녕. 미래야, 우리 수학여행 때 버스 같이 타는 거 잊지 않았지? 기억 안 나는데. 아, 왜 그래? 우경아, 나 너 팔로우 했는데 나팔해줄 수 있어? 그래. 그중 세연이는 유독 심했지. 아, 씨발 좀 비켜. 아줌마, 사이다 두 개요. 야, 좀. 왜? 미래야, 제 치마 길이 좀 봐. 오, 존나 찌질이 같아. 저런 애가 우리 앞에서 길막하고. 개웃긴다. 아, 지난번에 네가 말한 거 있잖아? 나도 하나 샀어. 이거 발생력 쩔더라. 그리고 이내 연습생 오빠들한테 DM 보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언제 보재서. 언제 괜찮아? 머리도 화장도 따라하고 내가 쓰는 물건들 전부 따라 사면서 우리라는 단어로 엮어버리더라고. 근데 왜 안 나와? 어, 나왔다. 갔다 올게. 야, 선미 쟤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 징징대는 거 짜증나지 않냐? 그러면 처먹지 말든지. 내 말이. 미래야, 너 도대체 짜증나지 않아? 글쎄. 뭐야, 이미지 관리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무슨 얘기해? 어? 아니야. 아, 근데 선미야, 넌 왜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 에이,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에이, 뺄살이 어딨냐? 그런 관계 솔직히 환멸이 났었거든. 그래서 대충 답해주고 그랬어. 야, 서밀이 인스타 봤냐? 야, 나도 염색하고 싶어. 하면 되지. 아, 양아치냐? 무슨 야. 얘기? 아이돌은 좋겠네. 쌤이 수업 시간도 봐주고. 밤새고 왔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하던가. 말을 참. 그랬더니 이번엔 날 안 좋게 몰아가더라고. 뭐야, 저 서민이잖아. 연습 간다더니. 대박, 저 오빠들 일진 아니야? 아야, 제목 그걸로 하자. 마라엔터 서미래한테 맞은 썰 푼다. 야, 근데 걸리면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걸려. 그리고 진짜든 아니든 사람들은 관심 없을걸? 같은 반인데 일진 맞음. 이렇게만 인증해줘도 게임 끝이. 이렇게 사는 거 원래부터 별로였어. 야, 진세연! 너야 이거? 네가 올린 거냐고! 나 혼자 올린 거 아닌데? 뭐? 정인이, 신하은이 얘네 다 같이 쓴 거야. 애들 다 너 싫어하거든. 네가 맨날 인스타에 자랑질하는 것도 싫고 너만 머리 특혜주는 것도 존나 꼴보기 싫어. 아플 때문에 힘들어? 근데 네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니? 못 견디면 하질 말든가.
피해의식 장난 아니다. 피해의식? 네가 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반 애들 그 누구도 해명 안 해줄 거거든. 잘해봐. 제 친구인데 진짜 일진 아니에요. 근데 왜 회사가 해명도 안 함? 빼박 인정? 유튜브 봤는데 웃지도 않고 별로. 네, 다음 서미래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전화도 안 받고. 그 흑당인가 뭔가 걔도 모른대? 와, 서미래를 실검해서 보다. 야, 근데 서미래 낙태도 했어? 뭐? 연관 검색어에 뜨던데? 아닌가? 뭐 아닌 말고. 야, 김수빈! 걔 내 친구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뭐야, 존나 나만 이상한 년 만드네. 서미래 진짜 일진이라며. 어쩐지 그렇게 생겼더라. 마라인 또 해명 노노. 일진이야 데뷔 무산됐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돌을 던진다. 이미 돌을 맞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좀 먹었냐? 배 안 고파. 너 이제 그만 전화하고 할 말 끝났으면. 내일부터 학교 나와도 돼. 회사 설득해서 해명글 올렸거든. 내 계정에도 올라갔고 인터뷰도 아는 기자분한테 얘기해놨으니까 하고 와. 야 정우경, 몇 번을 말해야 돼? 그거 나리 한 거 아니야? 너리 한 거지? 지금이라도 내려. 안 늦었으니까. 싫은데? 그러다 너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러기엔 너무 잘생겼는데. 네 친구들 연락은 왜 안 받냐? 무서워서 그래? 걔네가 너 힘들다고 배신할 것 같진 않던데. 네가 어떻게 장담해? 나랑 다닌다고 걔네까지 욕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건 직접 말하지 그러냐? 더 웃겨. 벽을 다 신경 쓰게 만들고. 짜증나. 뭐야, 임윤아 왜 다정해? 보고 싶었어. 왜 바보같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했던 걸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야, 난 서미래 아닐 줄 알았어. 싹 다 고소미 고고. 미래 언니 힘내요. 아니 내가 아니라 했잖아. 아, 나 욕 많이 했는데 또. 아씨, 오해서 미안하다. 먹을 거 좀 사다 줘. 인터뷰가 올라간 뒤 실검에서 내 이름은 사라졌다. 다들 사과의 말 하나 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끝나버린 거다. 미래야, 저기 너 못 본 사이에 살 더 빠졌다. 근데 너 정우경이랑 친해?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지? 미래야, 근데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심했단 말이야. 그니까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어? 아, 나 이거 걸리면 아빠한테 죽어. 그냥 장난이었잖아, 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일이, 누군가에겐 키보드 위에 장난이었던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싫은데? 피해망상이 내 인생 잡는 거지 뭐. 평생 그렇게 키보드 뒤에 숨어 살아. 난 행복해질 거니까. 이게! 따위를 퉁치려 하다니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그래!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 해라. 어구어구. 야, 얼굴 공격하지 마. 짜증나. 왜? 설레? 야, 정우경, 너 나 좋아하냐? 응? 어. 야, 너무 티난다. 퇴근하러 가자. 오늘 누나가 쏜다. 어? 미치겠네. 정화됐다. 진짜 다행이지. 너도 고생했다. 아, 근데 뭔 얘기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린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 아, 내가 왜? 결혼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아? 나리야, 나 진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넌 내가 왜 좋아? 솔직히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좀 평범하잖아. 굳이 따지자면은 그 점이 좋은데. 나랑 똑같이 평범한가? 그리고 넌 너가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 특별하거든. 널 만날 생각에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설레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아, 뭐야. 별거 아닌 것도. 아, 춥다. 근데 언제부터 좋아할 거야? 말 안 해줄 건데. 아, 왜? 말해줘. 아, 불쑥스럽게 어떻게 말해. 아,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싫어. 내 손을 잡고 싶어. 지금 나 너에게 다가.
다가가도 될까. 와. 임윤아가 날 부르다니. 몰래카메라냐? 챙겨줘도 난리야. 됐고, 이거나 받아. 이거 뭐냐? 향수? 너 땀냄새 쩔어서. 이거 바디미스트도 되거든? 은은한 잔향이 살냄새 같이 나니까 연습하면서 틈틈이 뿌리라고. 왜 이렇게 다정해? 무섭게. 너한테 냄새나서 주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너한테 나는 좋은 냄새가 이거구나. 인스타에 올려야지. 오늘부터 1일 하트하트. 야 뭐냐? 대박. 야 얘네 사겨?